처음에 봐봤잖아. 나는 몇 번 봤지. 해지 처음이지. 응, 나 자수 자체가 처음이야. 이렇게 세게 줘도 안 되고 그냥 내 손가락으로. 내 손가락. 거의 윗부분 잡아서 살짝만. 침 고요. 맛있겠다. 놓고도 흔들리면 안 돼. 분 닦이면 알지. 분 닦이면 양각 자도 알지. 분 닦이면 안 된다. 너도 조심히 따야 된다. 야 미안하다. 두 개 버렸다고. 그런 게 있구나. 분이 많이 묻어있을수록 강도가 높은 거예요. 그렇구나.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저기서 따먹으면. 제가 3대째예요. 할아버지, 아빠 이제 또. 야 멋있다 너. 진짜 착하다. 안 쉴 텐데 저거. 승준이. 응? 자두에 분이 왜 생길까? 연락해 하면 얼마 정도 벌어? 올해는 복숭아까지 해도 6천, 7천 할까 말까?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려 애기 자두를 심어놔가지고 한 1년, 2년 있으면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. 대단하다, 저만큼 키운 게. 이렇게 병든 거 보면 기분이 어때? 마음이 아프지. 이게 탄저병인데. 탄저병.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, 막 이런 거? 농업은 조금 더럽다, 좀 흙이 묻는다 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겠으나 제가 또 그걸 바꾸고 싶은 게 목표고 미래에 유명한 직업이고 제가 작물을 키우면서 사고 팔고 보람을 되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. 혜주가 어릴 때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. 몸이 굉장히 아프고 해서 저는 커가면서 뭐 다른 학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아하는 거, 하고 싶은 거 해라. 그리고 건강해라. 이런 취지로 그 농구를 보냈거든요. 네.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. 아버님은 이제 건강 때문에 보낸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적성이랑 딱 맞는. 그렇죠.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. 네. 어떻게 우연이긴 해도 회한이 있으셨네요. 본인이 그걸 찾은 거죠? 네. 네. 세 사람이 아주 뭐 우애가 대단합니다.